아니, 거기 봐봐. 여기 지금 사과 중이잖아요. 맞아, 지금 큰일 났네. 깜빡한 게. 오늘, 머리가 점점 깜빡했습니다. 오늘 픽서를 안 뿌렸어요. 아, 진짜? 네. 아, 진짜? 네. 밑에 분들 픽서 있나요? 아, 픽서 뿌리면 안 돼요. 픽서 돼서 안 돼요. 네, 초반이랑 네. 픽서 좀 오실 것 같고. 좋습니다. 네, 네 용희 씨? 예. 네. 네, 저희가 이제 올해 여름에 위니 58동안 마치고, 또 다양한 공연들로 우리 팬분들을 만나왔잖아요. 이런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열심히 콘서트를 준비했는데요. 이번 콘서트 준비하면서 우리 멤버들이 각자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알려드리면 더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좋네요. 어떻게 지냈죠 우리? 콘서트 준비하면서 뭐하고 지냈어요, 선우 씨? 저는 뭐 이거 비슷하게 얘기했었으니까 저 갑자기 생각났는데 제가 맛집 하나 알려드릴게요, 픽스분들. 그 연남에 이영만 껍데기라고 있거든요. 아, 아, 나, 그거 나 진짜, 알아. 진짜 맛집이에요. 거기 평일 새벽에도 자리가 없어요. 아예 고기 다 팔아요. 막 주먹고기? 그거랑 삼겹살 파니까 꼭 가서 한번 드셔보세요. 맥주도 한잔 하시고. 좋네요. 우리 용이. 저는 진짜 따끈따끈한 근황 이야기가 어저께 불감 안 먹으러 갔는데 너무 배고파서 병관이 형이랑 육사시미 시켜 먹었습니다. 맛있죠? 아, 육사시미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네. 단백질이니까 뭐.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우리 진영씨 어떻게 지냈어요? 열심히 이렇게 준비로 하고 저는 아직도 취미가 없어요. 취미. What? 뭘 보기 좋네요, 진영씨. 취미로. 취미, 아, 취미도 그렇고. 취미 아니면 뭐 그냥 콘서트 준비하는 동안 뭐 하고 네. 지냈는지. 뭐 하고 지냈는지. 저희 그냥 뭐 연습밖에 못했나요? 아무래도 그렇긴 하죠. 네. 연습만이 살길. 연습하고 먹고 네. 자고. 연습하고 먹고 자고. 레슨하러 가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